네, 안녕하세요. 누룩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외모지상주의 최종화 시점 전투력 순위 영상입니다. 본 영상에는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갔으며 주 작품 전개에 따라 순위가 급변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5위에는 0세대 사왕이자 김감룡 중국패의 행궁대장 박진영이 선정되었습니다. 박진영은 주먹세대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카피 능력을 사용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전성기 당시에는 김감룡 주먹회의 행동대장이었기에 아무런 직책이 없었던 지왕 이도규보다는 확실히 강해 보입니다. 또한 노세한 이후 잠시 두 캐릭터가 맞붙었는데 두 캐릭터는 거의 호각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영은 오랜 기간 주먹 생활을 하지 않아 보였으며 의학에 전념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도규는 오랜 기간 백호일력소를 운영하여 주먹 생활을 한 것처럼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도규와 박진영이 호각으로 결혼점을 감안하면 전성기 시절 박진영과 이도규가 맞붙는다면 박진영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4위에는 0세대 사왕이자 김감룡 주먹패의 부두목 엘리트가 선정되었습니다. 엘리트는 과거 김감룡과의 대결에서 속도의 경지를 사용하여 잠시나마 김감룡에게 우위를 점했다고 묘사되었으며 직책이 부두목이기에 두목인 김감룡을 제외하면 김감룡 주먹패 내에서 가장 강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엘리트는 현재 페이크 최종 보스로 추정되기도 하며 김감룡을 죽인 인물로 추정을 받고 있기도 하기에 어쩌면 추후에는 김감룡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으며 페이크 최종 보스에 등극하며 김감룡 주목패 시절에는 힘을 숨겼다는 설정이 공개되면 순위가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묘사가 거의 없으며 정황상 경지를 사용한 김감룡보다 약한 것이 확실해 보이기에 우선은 14위에 선정하였습니다. 13위에는 호스텔의 2인자 최원석이 선정되었습니다. 최원석은 현 시점에서는 0세대 사항들과 비교한다면 1분도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원석이 최종 성장을 마친 이후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면 이도규 박진영 부두목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데요. 최원석은 현재 김부장을 스승으로 두고 있으며 김부장은 0세대 사항들과 거의 대등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원석이 훗날 김부장의 모든 것을 전수받고 자신의 스승 김부장마저 뛰어넘어버린다면 최원석은 비로소 박진영 부두목 이도규와 비교하여도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종화를 기준으로 추정해본다면 주먹세대 평균 레벨이 2, 0, 1 세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에 최원석을 박진영 부두목보다 높은 순위에 랭크했습니다. 12위에는 빅딜의 2인자 권지태가 선정되었습니다. 권지태는 과거부터 압도적인 하드웨어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종건은 권지태를 보고 저놈이 가드하는 법을 배운다면 얼마나 괴물이 될지 상상이 가질 않는군 이라고 말하며 권지태의 재능을 고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지태는 종건에게 패배한 뒤 복싱을 터득하였으며 무영석과의 대결 이후에는 가드하는 법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권지태는 계속하여 성장하고 있으며 김부장에게 수련받은 최원석에게도 앞서 나가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으며 성장을 덜 끝낸 시점에서도 김부장을 상대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훗날 권지태가 김감룡의 칼, 자신의 아버지 권백호를 뛰어넘는다고 가정하면 권지태는 0세대 주요 인물들과 비교하여도 우위를 점할 만큼 강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권지태는 자신의 라이벌 최원석보다 늘 한 수 위인 것처럼 묘사되었기에 최종 시점에서도 최원석보다 근소하게 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11위에는 1해외의 주요 전력 서성은이 선정되었습니다. 서성은은 현재 1해외 3-4계열사의 사장이며 사실상 유진의 수하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서성은은 왕이 되기 위하여 오랜 기간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훗날 자신의 계획을 성공시켜 1해외의 차기 회장이 될 것이 가장 유력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최종화 시점에는 서성은이 1해외의 회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강남을 통치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서성은은 현재도 김기명, 성요한, 장현과 함께 실질적인 4대포를 헤드로 불리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 바뀐 외모지상주의의 표지를 보면 유진 콘서트 등을 대신하여 1해외를 대표하여 김기명, 박현석, 장현, 성요한과 함께 표지 모델에 선정된 점을 감안하면 서성은의 장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12위에는 호스텔의 헤드 장현이 선정되었습니다. 장현의 스승은 종건과 이도규이지만 장현의 전투 스타일과 끼친 영향력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스승은 이도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종건이 박형석을 자신의 제자로 두었기에 종건 역시 장현보다는 박형석의 스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현은 자신의 스승인 이도규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장현은 4대 코르 헤드들 중에서도 잠재력이 기대된다는 언급이 있었기에 어쩌면 최종원 시점에서는 4대 코르 헤드들 중 1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잠재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언급된 것은 아니며 최고의 재능은 성유한이라고 정평이 나 있다는 점과 최고의 혈통을 물려받은 인물이 김기명이라는 점, 그리고 현 시점 김기명과 성유한이 장현보다 한 단계 더 앞서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시점에서도 김기명과 성유한을 뛰어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김기명을 뛰어넘더라도 성유한을 뛰어넘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9위에는 빅딜의 헤드 김기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김기명은 영세대 전설 김감룡의 아들이며 김감룡으로부터 천부적인 하드웨어와 낭만의 경기 등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 김기명은 명실상부 4대 코르 헤드들 중 최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 후 강해질 인물은 성유한이라는 언급이 수도 없이 나왔으며 재능 자체만 놓고 보면 성유한이 김기명을 상회하기에 최종 시점에는 김기명보다 성유한이 더 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김기명의 하드웨어가 성유한보다 월등히 좋다는 점과 김기명이 가장 사기적인 경지로 추정되는 낭만의 경지를 소유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쩌면 최종 시점에도 김기명이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8위에는 4대 코르 최고의 재능 성유한이 선정되었습니다. 성유한은 과거부터 재능이 뛰어난 인물로 묘사되었으며 훗날 종건과 중구마저 뛰어넘을 재능이라고 평가받던 인물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본 김부장은 성유한을 보고 백호인력수의 자랑입니다. 그런 천재는 처음 봤지요. 라고 말하면 성유한의 재능을 극찬하였으며 종건과 준구는 모두 알잖아 3년 뒤에 가장 강해질 놈은 누구든 도둑맞을 거다 라고 말하며 훗날 성유한이 4대 코르 헤드들 중 최강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도규는 이 나이 먹고 세상 넓다는 생각을 하네 그놈들 이상의 재능은 평생 못 보는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하면 성유한이 종건과 준구보다도 뛰어난 재능의 소유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최종화 시점에 성유한은 4대 코르 헤드들 중 최강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눈에 이상이 없을 때 기준입니다. 7위에는 원래의 몸 박형석의 최종 보스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이태성이 선정되었습니다. 이태성은 1화 1컷에 등장한 근본 악역이며 주인공 박형석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준 장본인이기에 원래의 몸 박형석의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태성은 학습이라는 특성을 지녔으며 이 특성은 카피하기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으나 더 정교하게 무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장기적으로 보면 카피보다도 좋은 특성입니다. 그렇게 이태성 역시 성유한의 버금가는 재능을 소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태성은 겉과 속속 하드웨어를 지녔기에 하드웨어 역시 매우 뛰어난 캐릭터이며 30분만 회복하면 체력을 모조리 회복하는 괴랄할 회복력을 소유한 인물이기에 사실상 강해지기 위한 모든 요소를 지닌 인물입니다. 또한 최근 박형석이 원래의 몸으로 종건의 트레이닝을 받으며 매우 강해지고 있기에 원래의 몸 박형석의 최종 보스로 추정되는 이태성 역시 평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6위에는 외모지상주의 최고의 악역 종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종건은 새로운 몸 박형석에게 처음으로 패배를 안겨준 인물이며 모든 4대 코르 헤드들이 원한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종건이 끼치는 영향력은 악역들 중에서도 과히 압도적인 편이며 작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우 높은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박태준 작가님이 종건은 끝까지 갈 캐릭터라고 언급하였기에 종건은 완결까지 최강자 포스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에 애석하게도 4대 코르 헤드들은 평생 종건을 따라잡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건이 마감일 유조를 숙청하며 스승은 제자가 죽이는 법이라고 말하였기에 종건의 제자 박형석이 종건을 쓰러뜨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종건의 영원의 라이벌 준구가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준구는 과거에는 종건과 동급의 강자였으나 준구는 최강자 반열에 오른 이후 종건과 달리 수련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무영석과의 대결로 종건과 준구를 비교해본다면 현 시점에도 둘의 격차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위에는 외모지상주의의 베지터 이진성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진성은 박형석 바스코와 함께 외모지상주의 최고의 근본 캐릭터로 뽑히고 있으며 훗날 최종화 시점에는 자신이 뛰어넘고자 하는 인물인 성유한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입니다. 또한 이진성이 외모지상주의의 베지터라는 언급이 있었기에 이진성의 장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물론 현재의 이진성은 4데크로 헤드보다도 약하며 패배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인물이기에 현재의 이진성만 본다면 이진성이 이도규, 준구, 김기명 등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진성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며 성장 가능성도 많이 남아있기에 충분히 이진성이 정점에 서는 것을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4위에는 박바이, 바스코가 선정되었습니다. 바스코 역시 이진성과 마찬가지로 외모지상주의 극초창기부터 등장한 최고 근본 캐릭터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바스코는 항상 이진성보다 한수 위로 묘사되었으며 외모지상주의의 힘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기에 최종 시점 이진성보다 근소하게 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자신과 평행이론을 이루고 있다고 추정되는 김기명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이며 모든 나쁜 놈들을 혼내주기 위하여 종건마저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또한 바스코는 자신의 스승 브렉닥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높은 인물이기에 최종 시점 바스코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한 세대의 전설에는 등극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에 위치상 김감룡, 이지훈보다는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위에는 영세대의 전설 김감룡이 선정되었습니다. 김감룡은 현재 외모지상주의의 최강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박태준 유니버스 전체에서도 이지훈을 제외하면 적수가 없는 강자로 추정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종 시점에서도 김감룡은 자신의 명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박형석과 이지훈 정도를 제외하면 더 강한 인물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선 이지훈보다 김감룡이 강하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김감룡은 이미 사망하였기에 성장의 여지가 없으나 이지훈은 아직 젊으며 성장의 여지가 남아있기에 김감룡보다 순위를 높게 랭크했습니다. 2위에는 1세대의 전설 이지훈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지훈은 1세대를 통합한 인물이며 현재 김감룡과 함께 박태준 유니버스 최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훈은 아직 20대 초중반이라는 어린 나이이며 몸도 멀쩡하기에 성장의 여지가 남아있으며 훗날 박형석의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기에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며 더 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입니다. 그렇게 최종 시점 이지훈은 1세대를 단신으로 통합했을 때보다 강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1위에는 외모지상주의의 주인공 박형석이 선정되었습니다. 모든 소년 만화에서 최종 시점에 주인공이 가장 강해지는 것은 사실상 국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년 만화를 예시로 들면 원피스의 루피는 훗날 조이보이, 이무, 로조를 넘어 세계관 최강자가 될 것이 유력하며 드래곤볼의 손오공은 훗날 전왕, 베지터, 오이스를 넘어 세계관 최강자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원펀맨의 사이타마처럼 태생부터 세계관 최강자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박형석 역시 최종 시점에는 세계관 최강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먹세대 2세대의 전설에 등극할 가능성이 높으며 4데크로를 통합하는 최초의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모지상주의 최고의 악역 종건, 외모지상주의 최종 보스 이지훈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